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4월 10일 22대 총선은요.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각 정당의 공약이라든가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신성한 투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동의 간음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비동의 간음죄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바로 비동의 간음죄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해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발을 뺐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실무적 착오로 비동의 간음죄가 10대 공약에 포함됐다는 민주당의 알림 내용은 바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2020년 3월 30일에도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시켜 발표했었습니다. 4년 전에도 실수고 이번에도 실수란 말입니까?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버젓이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은 것도 아니 어떤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알림 내용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한 것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연달아 공약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발뺌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하려는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국민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공약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장기 과제로는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선거일 4월 10일이죠. 전날 4월 9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이 펼쳐집니다. 일찍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문제의 인물이 수두룩한 선거는 역대 없었습니다. 총 38개 비례정당이 등장해 무려 투표 용지가 최장인 역대 최장인 51.7cm에 달합니다. 지역구 후보는 699명 중 242명, 무려 34.6%입니다. 비례대표 후보 253명 중 63명입니다. 예. 24.9%가 바로 정과자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옥석을 가려내야만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